대형을 보실, 대형을 보실 건데, 이번 발차기부터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자유형 이렇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대형은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손을 크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그대로 누워주세요. 일단 기존에 연습할 것은 대표에 발을 걸쳐 올리고 50도로 가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숨 크게 들이마시면서 뒤로 살살살살 빼주세요. 이렇게 자,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주 상당히 쉬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패턴이 크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은 편안하게 하늘을 바라봐 주시고 그대로 숨을 편하게 쉬고 마시고 크게 들이마셨다가 자유형 버블링 같이 이런 식으로 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었다면 이 상태로 발차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형 발차기 같은 경우는 뒤에서 뒤로 누워서 밑에서 위로 밀어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차기 동작을 조금 대형보다 짧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 턱을 연습해 땡겨 올리시면 안 돼요. 땡겨 오게 되면은 몸이 말리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킥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턱을 들고 코가 하늘을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코가 하늘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냥 발차기를 아주 짧게 여기서 쭉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고 자유형은 여기서 앞으로 치기 진행이 있지만 대형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유형은 여기서 스탠한 상태에서 밑으로 눌러주고 이런 식이었지만 대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상태에 밀어주고 이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끝은 완전히 튀어 올라오지 않도록 이 상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눈을 밀어낼 겁니다. 밀어놓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비효율적인 발차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허벅지 움직임이 너무 커서 이런 식으로 되시는 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비효율적인 발차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었다면 이제 이번에 준비해서 뒤로 뻗어주세요. 뻗어서 이 상황 이후로 머리를 살짝 감싸는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펴주고 이것도 그냥 누워서 발차기가 되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상품적으로 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한번 때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허리, 배, 다리에 다 힘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냥 힘으로 뭔가를 잡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밀어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형 팔 돌리기에 대해서 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팔 돌리기 어렵지 않아요. 일단 팔을 한 팔씩 접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옆으로 긁어오면서 손을 엉덩이 손바닥을 엉덩이 밑 쪽으로 밀어주세요. 혹시 손을 든 상태에서 옆으로 오면서 엉덩이 뒤쪽으로 물 밀어주세요. 자, 밀어주세요. 그래서 함께 동작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밀고. 자, 같이 생각하시는 게 여기서 물 쭉, 손이 쭉 들어갔다가 물을 이렇게 흘리는
이런 형식으로 손바닥이 하늘을 보는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바로 계신데, 아 이렇게 되면은 내 몸이 바랄 때 돼요. 물을 위로 올리기 때문에 바랄 때 돼요. 이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옆으로 오다가 그대로 엉덩이 밑으로 손바닥을 아래쪽, 손바닥이 아래쪽을 향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자, 혼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손바닥으로 물을 살짝 눌러준다는 느낌, 눌러준다는 느낌은 거기서 그대로 밀어주고, 자, 밀어주고, 자, 반대팔은 올라가죠. 자, 그렇지. 물 밀어도, 밀고, 올라가고, 밀고, 밀고, 올라가고, 밀고, 밀고,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깨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빼주세요. 힘을 뻗치고, 하나, 둘, 셋. 이러는 게 아니라, 자, 편안하게 올리고, 누르고, 밀어주고, 누르고,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발걸이까지 되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걸이로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어깨 롤링이 편안하게 잘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일단 초보자들 분들께서는 여기까지 편안하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직적인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리해서 팔을 머리 쪽 뒤쪽으로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어깨에 힘이 오히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영을 하니까 힘드세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배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붙어요. 붙는 경우 이 상황 이두 여기가 붙는 것이 아니라 어깨, 이게 어깨가 붙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정확하게 들어가서 누가누기 때문에 이게 가슴이 좀 이렇게 열리게 돼. 그러면서 어깨가 올라와서,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올라와서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지, 내가 이거를 무리해서 막 붙이겠다고 하면, 이런 식의 이상한 역할이 됩니다. 안 좋은 일을 보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대형 영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빨리 하지 말고, 룰링에 대해서는 네, 지금은 언급을 아직 하지 않고, 다음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